아, 그러면은 네. 아, 이것도 우리 저 공식 질문인 거죠. 여성분들 나오면은 그 지금 어떻게 남자친구 있어요? 아, 예, 남자친구 없어요. 없다 해야지, 맞아. 아, 맞다. 없다 해야지. 아, 네, 자,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은 좀 마동석 같은 아. 호랑이 곰상. 안녕하십니까? 채폴입니다. 이야, 구형과 신형의 만남. 오늘 제가 또 이거 신형 그랜저를 갖고 나왔는데 우리 또 어떤 차주분이 자기는 구형 그랜저를 탄다. 그래서 한번 비교 당해보고 싶다. 아, 신형 살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차주분이 또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 또 여기서 또 칙칙한 분 또 내리면은 또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랜저 딱 보니까 이거 그냥 어떤 아저씨 내릴 것 같네요,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어머! 뭐야? 밝아졌다. 와, 이럴 수가. 갑자기 저희 영상이 화사해지는데요? 어머. 네,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재벌님의 구독자 김슬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설마 그 제 5%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런 숨은 인재들이 다 있었구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요거 구형 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신형 갖고 온 거 보셨죠? 네. 어때요? 생각보다 못생겼는데. 아, 진짜로요?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재벌 구독자입니다. 와, 이렇게 시키는 걸 잘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차는? 저 올해 봄? 아, 봄에 사셨구나. 네. 아, 근데 신형을 좀 기다리지 왜 그냥 구형으로 사버렸어요? 아니, 좋은 매물이 나왔었어요, 마침. 근데 이거 신형 보니까 좀 기분이 어떤 거예요? 아, 근데 일단은 실내가 너무 못생겼어요. 일단 검은색 시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쵸. 아, 이거는 오늘 제가 그냥 운 나쁘게 검은색 시트를 받아왔는데 아, 이게 원래 외관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아, 근데 외관도 조금 지나가면서 볼 때는 이게 되게 멋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마크도 너무 밋밋하고 좀 그래요. 이게 새로 나온 마크거든요, 이거? 이게 블랙 잉크라 그래가지고 다 블랙 패키지가 된 거예요, 이게. 요거보단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니, 거서 거긴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요 마크를 에르메스로 바꾸자. 어때요? 저기 다 뒤에 더 덧붙이자. 근데 이거 그랜저 보니까 네. 어때요? 좀 구형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신형 어때요? 글쎄요.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제가 이게 눈에 익숙해서 그런지 막 엄청 이쁘다 그런 생각 안 드는데 또 타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실내도 한번 구경해볼래요? 네. 아,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왜 두 개나 있지? 아, 근데 밑에 공조기가 바로 안 들어와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아, 우와. 좀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죠? 간지나네. 아, 간지가 나요? 우와. 거기서 이제 온도 조절하는 거예요. 아, 혹시 저 핸들은 어때요? 이게 진짜 호불호가 엄청 갈렸던 거거든요? 옛날 그 깡통 로봇같이 생겼어요. 아, 이게 1세대 그랜저 막 그 따라한 거긴 한데 그 핸들을 이렇게 밑에를 잡는 습관이 있어서 이 밑에가 막혀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양손을 거기다 딱 수갑처럼 걸면 어때요? 네, 그렇죠. 멋있는데? 오! 여기 한번 쳐다봐봐요. 멋있어. 시트는 어때요? 시트는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났지? 아, 그거요? 구멍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통풍 시트도 되고. 근데 저는 차에서 밥을 많이 모아주고. 아, 거기에 그 깨가 다 들어간구나. 그렇죠. 깨 좀 먹어요? 이거 왜 돌아가요? 거기다가 물건도 그냥 수납했다가 컵홀더도 냈다가. 우와. 난리? 오, 야, 이거 미쳤는데? 이런 거 좀 기능 괜찮아요? 제가 오늘 컵홀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컵홀더를 되게 신기한 게 이 뚜껑 닫아봐요. 이렇게요? 네. 그럼 여기다 가방 놓는 자리, 여기. 와, 뭐야? 뭐야, 이 리액션 뭐야? 이거, 이 정도로 리액션을 한다고요? 차 전시회장 이런 데도 가보면은 저는 항상 이 컵홀더 자리만 보거든요. 아, 요 자리를? 네. 보통 뭐 놓고 다니세요? 커피요. 아, 커피. 저 음료수 두세 개씩 들고 다녀. 아, 그 뒷자리도 한번 구경해봐요. 아, 이게 차가 이제 5m가 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저 그랜저 좀 살짝 소나타 느낌 안 나요, 이제? 이게 좀 대형 그랜저 같고? 네! 한번 문 열어보세요. 이게 프레임리스도로 바뀌었거든, 이게. 유리 봐봐요. 뭐가 다른 거죠? 아, 여기에 이제 프레임이 없잖아요. 아, 프레임이 없다고? 네, 20대 차 같잖아요, 이제. 아니야? 전혀 감흥 없음. 괜찮나요? 오, 야, 이런 디테일 괜찮다. 그 가운데 도시락 내려보세요. 거기서 밥을 먹어야죠. 아, 거기서 이제 의자도 리클라이닝 할 수 있고 레스트 눌러보세요. 그거 쭉. 뭐야. 아,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끝이에요. 근데 편하긴 하지 않아요?
이코노미에서 의자 살짝 제낀 느낌? 그랜저 아이즈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모르겠어. 아, 해보질 않았어요? 아, 일단 저 차 구경 좀 가보자. 차를 털어라. 아, 이 차를 보니까 갑자기 저희 그냥 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 아, 근데 사람들이 아빠 차냐고 많이 물어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문 열어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 네, 뭐 그런 거죠. 어머어머, 샤방샤방하다, 실내에. 네. 어, 직접 고른 거예요, 이거? 네. 이 베이지 시트에 하이브리드 매물이 정말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와, 이 정도면은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티슈라도 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닦여요. 이거 예민하면은 애초에 베이지 시트를 타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집에 있는 비데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클리닝 하고 그때는 이제 커버 씌울 거예요. 아, 이거 팔 때까지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 클리닝 하고 올 걸. 어, 이건 뭐야? 이거 뭐, 아, 먹는 빵 먹는 거? 제 밥이요, 네. 아, 이렇게 차에서 많이 먹어요? 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동할 때 좀 끼니를 때우는 편이에요. 아, 근데 되게 그 막 이동하면서 많이 이렇게 끼니도 때우고 하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막 일을 좀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저는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아이입니다. 근데 역시 차 색상이 중요한 게 구형이지만 색깔이 이렇게 여기도 살짝 다 똥색이잖아요. 똥색이라뇨. 더 화려하긴 하다. 그쵸. 네, 이게 르블랑인가요? 이거 캘리그래피요. 그리고 아, 요 핸들을 보니까 여기는 딱 손잡이가 있네. 여기 제가 여기를 자주 잡거든요. 아. 여기 아니면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하는데. 네. 아, 여기가 막혀 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 그쪽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커피도 항상 많이 드시고. 네. 어, 그래도 생각보다 차가 많이, 그래도 요쪽은 깨끗하네요? 네, 저 막 그렇게 지저분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요쪽도 이제 미니 액정이, 저 신형 그랜저 이게 엄청 크게 바뀌었잖아요. 네네. 여기도 똑같이 있는데 이제 크기를 많이 키워놨네요. 아, 그러네. 네. 이제 이 안전 때문에 이 버튼식 안 나온대요, 버튼 이걸로. 왜요? 이게. 아, 순간순간 누를 때 잘못 누르거나 위급 상황 때 내가 안 보면서 눌러야 되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 차를 바꾸고 나서 사람들이 네. 버튼식 기어 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왜 버튼식 기어를 샀냐. 그래서 난 불편한 거 모르겠는데 이랬죠. 그리고 또 기어는 그렇게 넣는 그 기어의 맛이 있는데 손이 심심해. 놀 데가 없어. 이게 봐봐, 이게 손이 심심해. 아, 그래요? 어, 좀 심심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와, 근데 그 평상시에도 내복을 좀 즐겨 입으세요? 아, 내복 아니에요. 이거 옷이에요. 아, 내복을 걸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티셔츠예요, 티셔츠. 아, 요쪽에 이제 거의 차 안에 살림을 차려놨네요. 아, 살림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넣어두고 다녀요. 아, 요쪽에 이제 인형은 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친한 동생한테 선물 받았는데 시바 새끼를. 원래 평상시 욕을 좀 잘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 난 무슨 새끼인가 했네. 여기 이제 운동화도 이런 거 다 놓고 다니고. 어, 그래서 생각보다 뒷자리는 사람을 안 태우죠? 네, 잘 안 타요. 확실히 안 태운 곳은 깨끗하네. 야, 어떻게 운전석만 저럴 수가 있지? 아, 뒷모습 한번 해볼게요. 뒷모습이요? 네. 아니요. 아, 차 뒷모습, 차 뒷모습. 어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차 보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이 구형하고 신형을 딱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신형이 엄청 커졌죠? 아, 이거는 여는 게 어딨어요? 아, 그거 누르시면 돼요. 아, 똑같구나. 네, 그렇게 쭉 열면은. 아,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리고 트렁크 진짜 크죠? 이게 엄청 넓어졌거든요. 네, 사람도 타겠는데요? 한번 타볼까요? 어, 네, 한번 타보실래요? 오, 들어가네? 와, 엄청 넓잖아. 어, 생각보다 통통한데 들어가시네요? 네? 요 트렁크도 한번. 아, 나 트렁크 안 치웠는데. 아, 이것도 H 거기 열리네. 아, 골프도 좀 치시나 봐요. 네, 골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여기 볼링화도 있고요. 네, 아, 볼링도 쳐요? 네, 아까 뒷좌석에 있는 건 헬스화. 헬스? 네. 와, 그거 엄청 많이 넣고 다니네요. 네, 이거는 피크닉 가방. 아, 피크닉도 가요? 네. 거의 그냥 가만히 있질 않네. 뭐 이렇게 돌아다녀요? 신형 그랜저 한번 타볼래요? 네. 또 처음 운전해보죠? 네.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딱 네. 찝어 말하기가 좀 그렇네. 근데 운동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저 운동 선수 출신이에요. 선수요? 네네. 무슨 어떤 운동이야? 아, 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가지고. 네. 저 레슬링 선수 아. 출신이에요. 레슬링이요? 어, 미안합니다. 여태껏 놀려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여태껏 놀려서 미안합니다. 아, 이제 막 때리지 않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아, 이제 그건 하다 그만둔 거예요? 네, 20살 때 이제 네. 그만뒀어요. 아, 그러면 레슬링 전공하신 거예요? 아. 뭐 어떻게 하다 근데 레슬링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유도 선수 출신이시고. 아, 네. 네, 저희 오빠는 또 복싱 선수 아. 출신에 지금 또 보디빌더 헬스 트레이너 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했어요. 우리 남자 구독자분들이 다시 뒤로 가기 누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출발해 볼게요. 기어가 벤츠네요? 돌리는 거예요. 아. 트리크 밟고. 네. 아. 오. 네, 그렇게 하면 D.
그리고 옆에 누르면 P. 이게 벤치처럼 바꾸긴 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편리하게 바꾸려고. 어때? 좀 부드럽나요? 네. 이거 어때? 뭐예요? 뭐 이거 뭐냐고? 이거 그랜저라고요. 아니, 휘발유예요? 아, 네. 3.5. 가솔린. 아, 3.5가 뭐죠? 아, 그러니까 3,500cc라는 뜻이에요. 아, 하여튼 3,500cc 6기통. 차종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그랜저 IG를 사신 거예요? 아, 제가 원래 GV60이랑 네. GV80을 둘 다 같이 예약을 걸어놨어요. 네. 근데 아, 이게 제가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기름값이? 1년에 한 3만 정도 타거든요. 네. 그래서 출고 한 달 전에 갑자기 운수업 하세요? 운수업? 네? 운수업을 하시나?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전국 방방곳곳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그럼 그거는 그래도 좀 연비 괜찮아요? 하이브리드? 네, 18. 와, 대박. 평균 연비? 진짜 주유소 갈 때 웃음이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연비 극악이긴 하거든요. 3.5 가솔린이라. 평균 연비가 3.5. 아, 그건 아니에요. 깜짝 슈퍼카인 줄 알았네요. 잘못하고 얘기하기 쉽지 않구나. 네, 색깔도 살짝 좀 이렇게 어두운 지색 같은 걸 뽑으셨잖아요. 네네.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좀 현재 보이는 모습하고 좀 안 맞는 느낌? 원래 좀 더 밝은 색을 살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그쵸. 원래는 제가 하얀 차를 선호하는데 네. 외관색까지 제가 완벽히 마음에 드는 걸 고르려면은 네. 너무 오래 걸려서 네. 그거는 포기했죠. 지금은 아까도 얘기를 안 해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방곡곡 무슨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저 이제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막 홍보하고 싶어서 또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네.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근데 너무 좀 제가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 그냥 진짜 구독자로서 나온 건데. 이런 순수한 마음. 유튜브를 해요? 아니면 뭐 어떤 거래요? 저 유튜브도 하고요. 아, 뭐예요? 채널 이름이? 슬기로운 골프 생활이라고. 아, 골프 채널. 아, 골프 채널이에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아, 아프리카. 네, 스포츠 방송하고 있어요. 아, 스포츠 방송? 네. 아, 그러면은 네. 아, 이것도 우리 저 공식 질문이거든요. 여성분들 나오면은 그 지금 어떻게 남자친구 있어요? 아, 예, 남자친구 아, 없어요. 없다 해야지, 맞아. 바빠, 아, 맞다. 없다 해야지. 아, 네, 자, 잠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은 좀 마동석 같은 아, 호랑이 곰탕. 아, 그런 스타일을 네,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좀 등치 있고. 일단 저보다는 팔다리가 두꺼워야 돼요. 아버지한테 어버치기 당해도 어우,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어우, 마사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죠. 예, 예, 그런 네, 사람. 성격은 이제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네. 네네. 좀 진취적인 사람. 아,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가? 네네. 아, 지금 이렇게 신형 그랜저를 계속 몰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좀 느낀 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좀 많이 조용한 것 같아요, 차가. 아, 그렇죠. 진짜 네. 이번에 방음에 엄청 신경 썼대요. 거의 전기차 수준으로 네. 굉장히 조용하네요. 어? 승차감이 좀 더 묵직한 것 같아요. 아, 묵직하다? 그러니까 IG에 비해서? 네. 근데 IG에 비해서 확실히 차가 커진 게 느껴지죠, 차체가? 잘 모르겠는데. 아, 몰라요? 본인이 마동석 같은 남자를 좋아하니까? 네. 그러면은 좀 어떤 게 좀 단점 같아요? 차 키가 너무 못생겼어요. 아, 지금 하나가 이제 IG 차 키고 하나가 이게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디올류 그랜저 차 키. 와, 진짜 근데 둘 다 못생겼다, 그죠? 이거는 어디 가서 키를 꺼내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아, 지금 잘 되네.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또 단점이 있어요? 아, 약간 좀 밖에서 봤을 때 네. 좀 뽀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뽀대가 안 나요? 이게 운전은 또 자고로 뽀대거든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본인 IG가 더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차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요? 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4,200? 또 비싸다, 솔직히. 5,800. 거의 5,700. 깡통이에요? 아니요, 이제 풀옵션인데. 아. 이제 그랜저 살려면은 웬만하면 다 5,000 넘겨줘야 돼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비싸졌죠? 와. 이 돈이면 이거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그 돈이면은 벤츠 중고로 사지 않을까요? 아, 벤츠 중고? 이야. 자, 우리 또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이 열광하는 아리따운 여성 아, 구독자님과. 아, 이쁜 척하면 재수없는데. 아, 아니요. 되게 좋아. 그런 장면 썸네일로 써야 되거든요. 네, 오늘 너무 촬영 즐거웠고요. 우리 잿볼님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텐션이 싹 죽었어. 아, 가기 싫어서.